아이, 안녕하세요. 얘들아. 아이, 처음 뵙겠습니다. 어이, 착하네. 엄청 착하네. 아, 진짜 다들 부러워하더라고요, 제가. 네? 선생님 만난다고 하니까. 아, 저를요? 네. 악수할까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아, 근데 강아지 교육할 때랑 똑같은 포즈. 네. 얘네들 뭐 소개 좀 해주세요. 아이고야, 그래도 관심 갔네, 나한테. 그죠. 일단 아. 이 아이들은 네. 저도 잘 모르는 아이들이고 그래요? 아직 잘 몰라요. 왜요? 데려온 지 한 2년 됐는데. 아, 2년이면은 꽤 오래됐잖아요. 시간이 됐는데. 근데 제가 이 아이들에 대한 어떤 정보가 없이 데려온 거라 예. 저와 함께 한 2년만 알고 있어요. 아. 그래서 유기견이었어가지고 아. 지금은 유기견이 아니죠. 제가 그쵸. 사랑하는 가족이고 큰 아이는 착해고요. 이름이 착해예요? 네. 어제 너의 표정 꽤 많이 신경 쓰여. 착해가 남자애고요. 잘못한 게 있으면 조금 말해줄래. 사실 나는 말야. 얘는 뭔가 좋아하는데 많이 소심한 걸. 항상 처음 본 사람처럼 돼요, 저를. 작은 아이는 선해. 선해. 네. 아, 착해, 선해. 네. 보호소에는 애 중에 이제 선해가 가장 활발했고요. 마음대로 안 되는 걸까. 이 친구가 이제 선에 따라다니느라 바빠가지고 착해는 선우한테 분리불안증이 있는 것 같아요. 보이고 싶어 이런 나라도 사랑해줄래. 착하네. 근데 얘는 이게 있어. 얘는 벌써 뭔가 주고받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얘는 주고받는 거는 없는데 이렇게 또 가까이 오고 만져지네. 항상 처음 본 사람처럼 돼요, 저를. 그러네. 꼬리도 안 치고. 네. 또 뭐 하기 싫은데 왔어? 오케이. 성별은 어떻게 돼요? 착해가 남자애고요. 남자애. 선해가 여자애예요. 여자애. 네. 그렇구나. 둘이 근데 어디 비슷해요? 네, 비슷한 것 같아요. 산책할 때도요. 네. 일부러 한 마리씩 따로 하거든요. 좋다. 아, 좋은 거예요? 좋죠. 그래서 둘이 같이 하면 한 마리가 한 마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산책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 산책이 아니라? 네. 근데 보통 착해가 선해를 많이 따라가요. 그래서 두 마리 산책이 확실히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움직이고 이런 거를 선해 따라다니는 거 이상으로 안 하니까 집에 데리고 왔을 때도 일주일 넘게 집에서 안 나왔어요. 참을성이 너무 심각하게 있어서 그러니까 처음 이런 강아지를 키워보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너무 신기하게도 막 배에 염증이 있는데도 애가 가만히 있고 그래서 좀 티를 내질 않아요? 네. 이게 가족이 없다, 도움을 못 받을 거다 라고 하는 대상들은 대부분 자기의 상처나 아픔을 드러내지 않아요. 왜냐면 드러내면 약점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아픈데도 잘 티를 못 내죠. 그 이 친구는 아마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잘 정착을 하고 그러면 그때서야 조금씩 티를 낼 거예요. 사실 이게 저는 유기견 입양이 두 번째예요. 아, 그래요? 네, 센터 입양이 두 번째인데 그때 아이들이랑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때는 그 친구들은 어때요? 그 친구들은 버려졌다는 걸 안 애들이에요. 그래서 가족이 있었구나. 네네. 사회성도 있었고. 그렇지. 그리고 이쁨 받기 위한 노력을 너무 많이 했었죠. 손. 예. 짠. 잘했지요. 준량 일로 와봐.
사만다라는 강아지는 특별했던 이유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데려오는 애여가지고 제 외로움을 좀 많이 달래주는 강아지였고 줄리앙은 이제 좀 후에 나중에 데리고 왔는데 너무 이제 우발적이었죠. 시장에서 버려졌는데 이 아이를 자기 못 키우겠으니 누가 좀 데려가라고 인스타에 그냥 누가 올린 거를 제가 알고리즘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연락해서 제가 데리고 가겠다. 그래서 센터도 아니에요, 줄리앙. 그리고 사람 너무 좋아해서 항상 사람 옆에 이렇게 등 이렇게 붙어 있고. 그렇구나. 두 번째셨구나. 첫 번째 친구들은 제가 파양한 건 아니고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때 되게 오래 키웠었는데 되게 오래 사귀었던 그때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그 전분이 이제 바닷가 쪽으로 이사를 가면서 그 바닷가에서 이제 살았어요. 그 아이들이 저는 서울에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키우시겠다. 바닷가에 살았어요. 네. 너무 좋았겠다. 근데 그 남자친구랑 헤어지면서 진짜 양육권이라고 하죠. 그걸 놓고 다투듯이 엄청 크게 싸웠어요. 그래서 그새 또 정이 들었죠. 그분도. 네. 그분도 좋은 분이시구나. 네, 엄청 좋은 사람이었고 바닷가에서 크니까 저도 이제 맘 놓고 맡긴 건데. 그래요.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면요. 수업파 메가크루 할 때예요. 그러니까 완전 예민할 때 헤어지게 된 거여서 근데 강아지 데리고 와야 되니까 언제 줄 거야? 이렇게 계속 날짜 맞추고 있는데 이제 그런 말을 하니까 제가 메가크루도 연습을 해야 되는데 잠을 포기하고 이제 운전해서 간 거죠. 가서 당장 내놓으라고. 그래서 막 싸웠어요. 길거리에서 엄청 싸웠어요. 강아지 이렇게 하면서. 그때. 막 울면서 막 둘이서 울면서 막 내 강아지야 막 하면서. 그분도 울었어요? 엄청 둘이서 울었어요. 막. 근데 한 마리씩 나누기에는 절대 용납이 안 되고 얘네들을 함께 해야 하고 막 그러다가 진짜 큰맘 먹고 애들을 봤는데 애들이 너무 건강해져 있는 거예요. 환경이 거기가 네. 조금 더 좋았구나. 너무 좋으니까. 원래 바닷가에 사는 애들이 그렇게 얼굴이 좋아. 건강한. 네, 엄청 건강한. 해변을 밟는 것 자체가 몸이 그렇게 좋대요. 평생 그렇게 살아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좋았어요, 제가 봐도. 그래서 포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 중요한 시기에 그 표정과 춤에 사실은 그 고통이 그게 다 녹아 있었겠다. 티 안 내려고 진짜 저 정말 연습할 때 기계 같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좀 따뜻한 사람인데. 근데 그때 일화가 하나 있는 게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연습을 해야 되는데 사실 너무 힘들어서 말을 했어요. 애들아, 그래서 사만다랑 줄리앙이 이제 그 오빠가 키워도 될 것 같아? 이랬는데 막 애들이 같이 울어줬어요. 뭐 그래가지고 그때 연습 그렇게 한번 한 적 있죠. 추억이죠, 지금은. 저 이 질문 되게 많이 받았어요. 어떤 거요? 그 사람이 보고 싶진 않은데 그게가 보고 싶다. 이게 문제인 게 제 친구들이 다 그 문제가 있어요. 저도 있지만. 그래서 그 한 분이 이랬대요. 너무 보고 싶어서 저기 산책을 자주 다녔는데 생각하고 저 거기에서 서성였대요. 저 이해가 너무 돼요. 너무 이해가 되는 게 제가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비공개로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그 자기가 또 따로 만들었어요. 이제 자기가 키우니까 그거 강아지 요즘 그 계정도 네. 만들더라고요. 네, 그거를 따로 팠는데 이제 제가 가서 좋아요를 누르고 이렇게 보다가 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 추하지 이렇게 추하지. 네, 죄송합니다. 흔적이 남거든요. 스토리 같은 거 보면 비공개 계정으로 이렇게 보고 없애고 궁금할 때. 그렇게 봐요. 근데 스토리를 보면 그게 기록이 나요? 네, 뭐 누가 봤는지 이렇게 기록이 남아요. 그래서 기록이 남아요? 네. 그런 일이 있으세요? 난 스토리 많이 보는데. 그럼 기록이 남아요. 기록이 남아요? 그 사람들이 강혁 선생님이 봤다 이렇게 알아요. 계정을 하나 해야 되겠네. 저는 꾸준히 만들고 삭제합니다. 보고 삭제해요. 그래요? 네. 너무 잘 크고 있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진짜 좋은 데서 자라면은 진짜 얼굴이 변하는 것 같아요. 아이 변하죠.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은 이제 전 남자친구분이 지금도 너무 잘 키우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안 키우려고 했는데 제가 뭐랄까 나쁜 기억으로 보낸 것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외로워서 키우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좀 더 제 마음을 기다렸어요. 오. 혹시나 그 아이들을 잊기 위해서 또 새로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거면. 감정이 솔직하셨구나. 네. 그래서 좀 더 기다렸는데 이젠 키워도 되겠다라는 심정이 딱 들었었어요. 차근차근 이번엔 입양해보자. 그러니까 준비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했었어요. 저는 왜냐면 그래서 일단 제가. 그 전에 그래도 한 6년, 7년 만다랑 계속 같이 있었고 물론 그 아이들한테는 너무 못해줬지만 그로 인해서 그래요? 네, 강아지를 제대로 못 키웠던 것 같아요. 그땐 만다가 너무 고마운 게 제 실수를 다 용서해 준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못해줬는데 너무 올바르게 잘 커가지고 네. 그래서 전 모든 강아지들이 그렇게 다 쉬운 줄 알았어요. 그 전에 강아지를 키웠음에도 좀 부족하다고 느끼셨었나 보다. 저는 정말 다른 애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만다는 너무 쉬웠어요. 한 번도 안 짖었고요. 예전에 키웠던 친구. 네. 그러니까 짖어도 딱 짖을 때를 알았어요. 그래서 뭔가 무서운 사람이 나한테 온다 그러면 짖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오면 짖고 네. 강아지들도 처음에 다가오면 진짜 엄마처럼 다 받아주다가 귀찮으면 도망가고. 아, 좋은 개였구나. 정말 착했고 교감이 엄청 잘 됐어요. 눈 마주치는 거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너무 신기한 게 저는 배변 훈련을 시킨 적이 없어요, 애들한테. 얘네들이 알아서 화장실에서 가서 볼일을 봤어요. 그냥 얻어 걸렸네요. 저는 근데 그게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오. 네. 그래서 줄리앙도 왔는데 만다한테 그걸 배워가지고 알아서 잘하고 그리고 저는 귀털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그쵸. 모든 개가 그냥 본능적으로 하는 줄 알았거든요. 대부분 하는데? 착해, 안 해요. 안 해요. 네, 그래서 착해가 귀에 계속 염증이 생기고 괜찮아요? 저 말씀하신 거 보면은 예전 강아지들하고 좀 다른데? 너무 많이 달라서 너무 미안한데 그 아이들 키울 때보다 훨씬 더 시간을 많이 쏟고 있고. 미안한 건 얘네들한테요? 아니면? 오히려 근데 얘네들한테 잘해줄수록 걔네들한테 미안한 것 같아요. 와, 내가 이렇게까지 잘해줄 수 있었구나. 걔네들이 너무 성숙하고 말을 잘 들어줬으니까 내가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겼다. 근데 지금 제가 네. 그 네 마리 키우는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요? 아니, 사실 만다를 내가 만난 것 같아. 줄리앙이 어떻게 생긴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너무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 눈물 나요. 아, 그래서 제가 말 안 하나 봐요. 사람들한테 애들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그리움이 있구나. 네. 마음에. 모니카님, 혹시 걔네들을 만난다면 네.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슬프겠죠? 기쁘지 않고 못 데리고 오니까 지금 데리고 올 수 그러니까 데리고 올 수 있으면 데리고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럴 일이 있을까요? 아프지 않은 이상은 아니 근데 이렇게 보면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네. 내가 휴지가 없어. 아, 있어요. 미안해. 저 있어요. 있어요? 네. 아, 참. 이게 제가 말하면 안 되는데. 저기 잠깐 끊었다 하겠습니다. 너무 잘 키우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나갈지 몰라서. 너무 잘 키우고 있어서 안 데리고 온 거. 모니카님, 잠깐만 나갈까요? 네. 날씨 되게 좋네. 뭐지? 뭐야? 저희가 사만다하고 줄리앙은 데리고 왔어요.
뭐야? 주보자였다면 그 반려견들은 10년이 지나도 기억하더라고요, 정말. 어휴, 알아보는구나, 알아보는. 엄청 컸어. 다 컸을 때 보냈을 거 아니야. 근데 뭘 더 커요. 아, 줄리향이 어른이 됐어. 어른이 됐어. 만다야, 어떻게 너 나 얘가 귀엽게. 만다야. 만다야, 왜 불편하게 걸어? 어디 아픈 거 아니지?